최근 일본 지진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지진 횟수의 감소는 플레이트의 왜곡과 지각변동 등이 주요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진 발생 이후로 초승달과 보름달의 달의 인력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2021년 10월 초 초승달에 도쿄에서 진도5강과 옹우리현에서 진도5강, 그리고 12월 초에 야마나시현에서 진도5약 그리고 와카야마현에서 진도5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지진 상황을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 해구와 쿠리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각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대지진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12월 21일에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대지진과 사망자가 동일본 대지진의 10배라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정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요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동일본 대지진보다 10배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은 분명히 어떠한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일본 시민들이 동요할 것이기에 모두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일부 데이터를 공개한 것을 보면 그만큼 심각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최근 일본의 강진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큰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슈 지역의 화산들의 폭발들과 12월 27일에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고려할 때의 규슈 지역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